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1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 지도부 중진 친윤계 의원들의 총선 험지 출마 내지는 불출마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전달을 하고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혁신안은 뭐 대개 6개 정도 나왔다고 하죠.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취소, 뭐 사면안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특권 배제, 뭐 청년 비례대표 50% 할당, 그 다음에 전략공천 원천 배제, 뭐 용산 출신도 다 경선해라 뭐 이런 얘기죠. 과학기술인 공천 확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뭐 대략 한 5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핵심은 역시 친윤계 또는 뭐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 불출마 내지는 수도권 험지 출마,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도부도 아니고 중진도 아니지만 험지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자원해서 나섰는데, 다른 실제 인용한 혁신위원장의 지목을 받은 사람들은 조용히 지금 숨죽이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와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12월 6일에 만나서 이제 갈등을 봉합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15분 정도 만나는 것에 그쳤다. 그래서 이때부터 급격하게 인용한 혁신위원회의 빈손 종료 또는 혁신위 성과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6일 이후에 이런 보도들이 쭉 나왔고요. 12월 7일에 인용한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 이제 오늘은 뭐 그냥 공식적으로 해산하는 회의고 그때가 마지막 회의인데, 그때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회 성공했다고 본다, 50% 정도는 성공했고 나머지 50%는 당이 채워주기를 바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실상 끝난 거 아닙니까? 혁신위 활동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전 뭐 뉴스 서치를 매일 하니까 거기 보면 뭐 거의 모든 다라고 봐야죠, 다가 혁신위 빈손 종료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는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뭐 임명했던 그 김은경 혁신위원회하고 뭐 별 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가 됐죠.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아무리 50% 정도는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뭐 언론의 평가가 이렇다면 뭐 이게 뭐 박하다고 좀 뭐 서운해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그 평가는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저는 그 평가가 제가 취재한 결과와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모든 매체들이 혁신의 빈손 뭐 성과 없이 끝나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날 8일이죠 8일 금요일입니다.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와 인용한 혁신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서 오찬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대목이죠. 혁신위가 끝났다, 빈손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도권 그 위기론, 국민의힘 위기론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당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6군데에 불과하다. 서울이 아마 제 기억에 48개인가 그런데 6개에 불과하다. 뭐 전패, 강남 3구 일부 빼놓고선 전패다 이런 거죠. 경기도 마찬가지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 121개인데 20개도 안 된다 이런 거죠. 다 합쳐도 20개도 안 된다. 지금 현재도 20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180석 되는 것 아니냐. 거기다가 이해찬 전 대표가 최소 과반은 넘고 180석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계산한 것까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중앙일보야 전국적으로 TK 대구 경북을 빼고서는 전부 다 험지다. 이 정도가 되면 절망적이죠. 국민의힘의 총선은 절망적입니다.
지금 이제 4개월도 안 남고 3개월 뭐 30일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TK 빼놓고 다 험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망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용산 대통령실은 과연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불렀는데 불러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느 매체는 보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쓴소리를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이런 걸 제목으로 달아서 보도했는데 글쎄 뭐 저 쓴소리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거는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정말 빈손으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거를 어떻게 반전시킬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서울신문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혁신안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혁신안에 힘을 실어줬다 이거죠. 어떻게 실어줬다는 얘기인지. 그럼 그 자리에 있는 김기현 대표한테 아 혁신안이 지도부 불출마이지 수도권 험지 출마니까 김 대표 험지 출마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채널A 보도를 보니까 채널A 보도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혁신은 50% 성공했다 라고 하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당과 협력하면 당이라는 게 바로 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옆자리에 앉은 김기현 대표 아니겠습니까? 협력하면 100% 완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저는 이걸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는 자 인요한 12월 8일이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전날 7일 사실상 해체 선언을 하고 오늘은 뭐 형식적인 보고고 해체 선언을 하고 빈손 종료다라고 다 이렇게 이제 이른바 사망 선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거를 용산 대통령실로 불렀다. 이 자체가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죽지 않았다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겠다는 계산이죠. 그런 정치적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죽지 않았다. 아이고 왜 어저께 그런 선고를 했느냐. 불러서 죽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공표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혁신의 활동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당무개입 논란이 불거지니까. 그런데 김기현 대표하고 껴서 그러니까 그 자리는 김기현 대표가 오히려 들러리를 선 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인요한 김기현을 같이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입회인 비슷하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 무슨 심판을 하는 이렇게 해서 자 성공할 수 있어요. 다만 나머지 50%는 우리 김 대표가 협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치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머지 50%는 당과 협력해서 채우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담석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50% 바로 옆에 김기현 대표가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그걸 안 채워주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50%를 당과 협력해라 라고 하는 거는 김기현 대표한테 지시를 하는 거나 사실상 마찬가지다. 이렇게 본다면 자, 이 50%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그 친윤들의 또는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친윤들의 불출마 내지는 수도권 험지 출마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답을 해라. 다만 뭐 속도 조절? 뭐 그거는 뭐 가능하다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 김기현 대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벌써부터 자, 뭐 하태경 의원, 서병수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은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출마가 아니고 불출마는 부족하다. 사퇴해라.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이렇게
좌초시킴으로써 국민의힘이 훨씬 어려워지고 오히려 혁신위가 출범하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를 낳았는데 그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당신이. 그런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저는 광범위하게 국민의힘 의원들 속마음에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오히려 대구 경북에 있는 그 TK들, 뭐 초선 뭐 이런 사람들, 제가 뭐 보니까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 거기에다가 이제 경남의 박대출 의원, 이런 사람들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총선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옹위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인용한 혁신위원회와 김기현 대표의 의중을 반영하는 일부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 갈등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그건 뭐 보나만 하죠. 저는 보나만 하라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가 여기에 저항할 경우 그 저항한다는 것이 언제 판명이 될까요? 공관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한 일주일 사이 여기에 판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한 2, 3주 연내 오늘이 12월 11일이니까 앞으로 뭐 연말까지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 기간 동안에 저는 판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판별은 뭐냐, 김기현 대표가 이 혁신위원회의 나머지 50%를 채우라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 내용을 전면 거부하고 독자 노선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을 채워줄 것인가 하는 것은 김기현 대표한테 달려있는데 과연 거부할 수 있을까? 저는 거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김기현 대표가 인용한 혁신위원장한테 얘기했다는 뭐 긴 호흡으로라는 얘기는 결국 김기현 대표가 그 나머지 50%를 뭐 다 채워주진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채워주지 않을까. 저는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바로 그걸 김기현 대표가 알아서 채우고, 그래서 인용한 혁신위원회의 빈손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라, 이런 주문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제가 계속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 주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아마 이런 부분에 관해서 뭐 후속 무슨 조치를 취하는지 취하지 않는지, 이게 이제 주목되는 발언인데, 여하튼 12월 8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인용한 혁신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심판은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한테 유리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뭐 거의 모든 매체들이 인용한 혁신위원회는 끝났다, 빈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글쎄 뭐 저도 제가 취재한 내용에 대한 뭐 자신감이 좀 없어지기도 하는데, 여하튼 시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한 20일 정도 그 기간 동안 지켜보고 12월 8일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준 거냐 하는 부분에 결판이 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